근데 있잖아, 개인적으로 우리 아가야는 원래는 엄마가 점을 보시러 오셔야 돼.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시다 그래, 점을 보기에는. 응?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점 봐줄게. 근데 너의 고민은 지금 학교 지금 다녀 졸업한 지 얼마나 됐을까? 한지 한 2, 3년 됐어요. 지금 대학 정규대학 나왔어? 전문대. 그치? 근데 우리 아이가 자신감도 지금 없고, 자신감이라 그러지?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진로, 그 다음에 전공,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래.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또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무언가 공부, 더 배우고 싶은 욕망도 있네. 맞아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거를 망설이는 거야? 부모님? 아니요, 그냥 뭔가 이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거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무언가를 이제 기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거를 할때 내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에 대한 목표가 없어. 뚜렷하게. 내가 뭐를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본인 근데 성향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나, 맞아요? 웃지 말고, 이렇게 봉사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둘러보니까 공무원을 하기에는 본인이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아니라 그래. 그 성향은 아니다 그러시는데, 지금 본인이 뚜렷하게 지금 무슨 과 나왔어, 전문대? 그지?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을 얘기를 하시거든, 탁 집어서. 근데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니 네가 좀 공부가 덜돼 있고 자격 여건 있지? 예? 여건. 네가 갖추지를 못했나 봐. 완벽하게 네가 자신감이 있을 만큼의 어디에 노크를 두드릴 이런 자신감이 조금 없으시다 그래. 맞아, 아니야? 근데 네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자격증을 좀 따고 싶으면 네가 뭐 방통대를 다니면서라도 할수 있는 거고, 그지? 자신감이 이렇게 조금 결여된 거를 네가 좀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집안 엄마 아빠가 좀 눈치를 주니? 그러지 않아? 근데 너왜 이러고 있어? 왜냐면 네가 지금 이제 25이란 말이야. 그지? 올해 내년. 올해랑 신축년이랑 2021년, 2022년까지는 네가 방황을 조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네가 조금 늦게 왔어. 작년에 왔었더라면 네가 올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겠지. 연이어서. 그지? 아니면 네가 무언가를 준비를 할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그래. 예? 근데 지금 네가 딱 취업을 나가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 응? 서류 넣어봤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원래는 유치원 쪽을 하고 싶었었는데 공부도 그만큼 잘안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를 한 1년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좀 눈치를 힘들어가지고. 많이 봐, 너가.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사람 응대할 때 있지. 애들 엄마나 이것도 조금 힘겨워하고, 이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 이건 이제 자신감인데, 그치? 이것도 경험인데, 이렇게 부딪혀서 네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거를 너는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훅 받아버려. 뭔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올 때 이게 가시돋 친 듯이 이렇게 해서 되뇌이거든, 네가 자꾸.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그 사람을 볼때 어때? 위축돼 버리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소통, 이렇게 언어 소통, 이게 감정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건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 이해했지? 근데 이거는 네가 경험이야. 경험.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자라다 보니까, 예? 이게 친구랑 막 이런 거는 괜찮거든. 사회생, 학교 생활할 때 이런 친구 관계나 교우 관계는 괜찮았어.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에서 조금 채워주지 못한, 그러니까 엄마는 너한테 무신양명으로 한다면 아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해했어? 아빠가 아빠의 터치, 아빠가 사회성을 좀 더 심어줬어야 되는데 아빠의 자리가 조금 더 밖으로 돌지 않았나? 아니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그냥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끼고 돌고 아빠는 어때? 예? 네, 맞아? 그랬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지난 거는 냅둬다 버리고 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럼 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네가 이제 깨져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찌 됐던 간에 사회복지사 이거를 공부를 조금 더 해. 너한테는 키워드가 하나 필요해. 남한테 내세울. 이해했지? 이게 내 무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사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는 괜찮아. 공무원 시험. 그냥 공무원 딱지나 뭐 행정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거는 별로 너한테 맞지는 않고 사회복지사로서 네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는 상관없어, 아가. 뭐 장애아동을 보던지 요양을 쪽으로 파던지 그거는 상관없다 그래. 올해랑 내년에는 투자를 하자. 너한테. 마지막으로 네 인생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하자.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네가 결혼생활 할 때도 연애할 때도 연애도 해야지 결혼이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자신감도 솔직히 많이 결여돼 있거든. 이해했어? 겉부터 먼저 딱 내거든. 응?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비단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잖아. 이게 둘 다가 결여돼 있어, 네가. 사실은. 자신감이 많이 실추돼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사주팔자 나쁘지 않아. 어? 부족한 거는 채워놓는 데야, 가. 이해했어? 근데 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빠가 많이 아빠 자리에 터치가 조금 부족했었다 그래. 이렇게. 왜? 아이들도 아빠 자리가 조금 있어야지 사회성이 커나가는 거거든. 아빠의 터치.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는 아니야. 아빠가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 목욕을 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소꿉놀이를 하고 몸으로 놀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아빠의 자리가 너무 권위적이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엄마는 어때? 자식이니까 애워싸잖아. 이거를 너무 해댔을 때 애들이 사회성으로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거든. 그랬다 그래.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커버렸잖아. 네가 이제 네 스스로 치유를 해야 돼.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딱 여기에 찢기잖아. 그러면 어때?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 상처가 스스로 아물게끔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 그러듯이 마음도 똑같아. 어? 이해했지? 내 스스로 면역 체계를 키워야 돼, 이제는. 내가 부족한 거를 밖에서, 외부에서라도 끓이고 내 스스로 끌어당김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그것만 하면 아이가 조금 가다듬어주면 되겠다. 이해했지? 그러니까는 네가 아까 내가 그랬지? 유치원, 사회복지사 이거 딱 두 가지 얘기하셔. 근데 그거 전공했다며. 그러면 그걸로 네가 밀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해했지? 그걸로 자격증을 더 따든 학교를 더 연장해서 네가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27, 26 하반기에는 나가자. 이해했지? 됐지? 다음에 또 봐.